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월 1일 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. 올해 포항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3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올해 피서객이 30%나 감소한 부산과 달리 포항은 10%나 늘어났습니다. 경상북도가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포항 시내 6곳 해수욕장에 모두 350만 3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. 포항시 인구가 5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여름 한철 동안 포항시내 상주 인구의 7배가량 되는 인파가 포항시내 해수욕장을 찾은 셈입니다. 영일대 해수욕장은 올여름 지난해보다 20% 이상 늘어난 190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고 월포는 126만 3천여 명이 찾았습니다. 특히 올여름 피서객이 30.8%나 감소한 부산과 달리 포항은 10% 이상 늘어났습니다. 병사들의 면회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. 군 장병들에게는 평일 면회가 허용되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시범 운용됩니다. 국방부는 민관군 병력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요구한 네 가지 혁신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평일에도 일과 후에는 면회를 할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. 또 지금까지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최전방 GOP 부대 근무 장병들도 휴일에는 면회가 가능해집니다. 이와 함께 이병과 일병, 상병과 병장 등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 운용됩니다. 또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각 부대별로 개방 행사를 열어 부모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잘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%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내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.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% 늘어나면 373조 5,900억 원이 됩니다.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의 총 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% 증가한 377조 원입니다.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는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입니다. 한국형 전투기 KF-X와 사기 전투기 FX 사업이 다음 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. 군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차기 전투기 사업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KF-16보다 우수한 중형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으로 18조 1천억 원이 투입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차기 전투기 사업은 현재 F-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7조 4천억 원대지만 도입 가격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.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르면 내년부터 매매가 6억 원, 전세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현행 수수료 체계를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은 0.9% 이하, 6억 원 미만은 0.4%이고 전세의 경우 3억 원 이상은 0.8% 이하, 3억 원 미만은 0.3%입니다. 국토부는 매매가 6억 원, 전세가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연구 영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.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.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